며칠 전에 렉스턴 스포츠 다이나믹 에디션이라는데 이쪽 오세요. 다이나믹 에디션 요 차량 사장님이 며칠 전에 했죠 작업을? 월요일 날 했죠. 어제 월요일 날. 월요일 날 하시고 그때 올라올 때는 10.몇 킬로 찍었다. 10.8에서 9 정도. 10.8에서 9 찍었는데 오늘 또 올라왔더니 13.7. 7. 한 20% 개선된 거잖아요. 20% 개선. 20% 개선됐죠. 20%가 아니라. 네네. 20%. 그러니까 사장님도 일부러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또 오신 거고. 자, 저희 제품 장착하면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. 장착하시고 하면서 더 좋아질 거다 말씀드렸죠. 내려갈 때는 뭐 비 오고 뭐 하니까 한 문자 제가 드렸는데 11점 몇 3%에서 4% 정도 올랐다고. 네, 3%에서 4% 개선됐었는데 지금 오늘 올라와 보니까 확실히 또 20% 정도 늘어났죠.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% 이상을 일부러 연비는 얘기를 안 해드려요. 근데 타면서 그만큼 더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하기 전에 몇 프로 연비 보장합니다 이런 말을 저희는 안 해요. 왜냐하면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차량 상태도 영향을 미치고요. 그래서 저희는 과대간 건 안 하니까 타보시면 더 좋을 것이고, 사장님 추후에 이거 다 타보시다가 보수생각 속도 두 통 딱 넣으면 차 또 바뀝니다. 그때 한번 또 느껴보세요. 네, 고맙습니다.